예, 서울대. 서울여대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가 결혼을 했다면 여기 우리 여학생들이 전부 제 딸 그런 정도 그래서 아주 더 이뻐 보이네요. 그래서 아주 오늘 여기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 언니와 동생 또는 뭐 엄마와 딸 같은 그런 그 큰언니로 큰언니로 큰언니와 동생 같은 마음으로 오늘 좋은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사학과 김혜미 외 제일 많은 학생들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. 조금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타 후보들에게 양육 관련 정책에 관해 부족함이 많을 것이다 라는 공격을 받으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떻게 보면 공격할 게 없으니까 그런 공격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편견이고 또 그 결혼을 하고 안 한 거하고 그 보육 정책이나 육아 정책을 어떻게 좋은 걸 내냐 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디까지나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을 얼마나 좀 꼭 그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진정한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실천해 내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면은 제가 2004년도에 이제 당 야당 때 당 대표를 맡았어요. 근데 밤에 이제 제가 이렇게 퇴근을 하는데 어떤 여성 당직자가 막 급하게 전화를 하면서 이 이제 당직을 쓰게 되는데 아기를 맡길 데가 없다는 거죠. 막 방을 동동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냥 지나치지를 않고 아 이런 우리 여성 직원들에게 어떤 그 보육 시설을 잘 만들어 준다면은 저런 걱정을 안 하고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. 또 그때 우리가 보육 정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육 정책을 얘기하면서 그 정당에 또 그런 시설이 없다는 것은 안 된다.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된다. 이런 생각을 해갖고 당장 그 다음 날 우리 정당에는 사실 보육시설이라는 거를 둘 생각을 못하죠. 근데 그렇게 획기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보육센터를 여기 만들자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비용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 다른 분들이 반대를 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.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꼭 필요한 거고 우리가 보육정책을 얘기한다면 우리부터 솔선수범해야 된다. 해갖고 주장을 해가지고 신나는 어린이집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. 그랬더니 이제 그 우리 여성 공직자들이 일의 능률이 더 올랐어요. 왜냐하면 막 아기가 아파서 걱정 뭐 여러 가지로 항상 신경이 쓰이고 그러는데 아주 그 좋은 교육 시키면서 안전하게 먹을 것도 그렇고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니까 일의 능률도 오르고 표정도 밝아지고 또 거기에 남성 직원은 아기를 더 낳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도 이 보육과 교육이 힘이 들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 신나는 어린이집이 딱 들어서는 거 보고 아기를 더 갖기로 이렇게 결심을 해가지고 이제 또 자녀를 더 많이 갖고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. 그게 그 제가 결혼을 하고 안 하고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.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아니 저 여성 당직자가 그냥 발을 동동 굴러서 참 안 됐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또 이제 우리 그 성폭력 이런 문제가 참 심각한데 벌써 제가 그때 당 대표 할 적에 그 당시에는 전자발찌라는 건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. 근데 그때 제가 국회에서 대표 연설을 하면서 이 성폭력 이 문제를 우리가 뿌리 뽑아야 되고 참 나날이 심각해지니까 그 전자발찌법을 만들어서 이 성폭력범한테는 이런 걸 채워서 보호를 해야 된다. 그래서 제가 그 처음으로 얘기를 해서 나중에 이제 법으로 그것도 뭐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.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당연하게 법으로 돼야 되는데 그 성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해가면서 반대도 많이 있었거든요. 근데 우리가 꾸준히 이것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 저기 꼭 이거는 보호가 돼야 된다 해가지고 전자발찌법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이 안 돼서 그 법이 있기 전에 이제 범죄자들에 대해서 또 그 재범이 자꾸 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도 이제 계속 보완을 해서
소급 적용해야 되고 그런 범죄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도 더 명확하게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게 또 그 관계가 없잖아요. 성폭력과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그 문제를 얼마나 자기가 진지하게 맞아요. 느끼고 의지를 갖고 또 실천해 내느냐 여기에 그 관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하나 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. 굉장히 우리 박부모님도 됐고 정말 저는 저도 너무 다른 나타난 면을 제가 봤었거든요. 근데 그 말씀하셨어요. 우선 우리 박부모님이 우리 나라의 골든리스의 아주 리더시죠. 제가 근데 너무 훌륭하신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나는 결혼을 안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내 아이다. 정말 나의 이상으로 돌보겠다는 그 말씀을 제가 아이가 엄마가 정말 감격스러웠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아마 여가처 정말 잘 챙겨주실 거죠. 그렇죠? 네, 예. 그렇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사실 아는 거 경험한 것만 따지면 안 되죠. 그걸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